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저희 집은 주부가 두 명이에요. 안주부, 그리고 저 최주부. 안주부는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잘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부엌에서 같이 요리를 합니다. 저는 사실 요리보다는 설거지, 그리고 정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설거지가 즐거웠죠. 있던 식기세척기도 그냥 수납 공간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없애버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설거지를 자취생활 10년, 그리고 결혼생활 1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지겹기도 하고, 이렇게 쌓여진 설거지 그릇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큰 마음 먹고 식기세척기를 들였지만, 과연 이걸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6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할때 빌트인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빌트인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주방을 바꾸면서 아일랜드 식탁 안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마감 처리는 제가 셀프로 만들어서 마감을 시켜줬어요.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나니까 문을 열어두고 식기를 간단하게 헹궈서 넣기가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구조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먼저 세척력. 정말 좋습니다. 하루 묵혀서 음식물이 굳은 상태에서도 해봤거든요.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립스틱 묻은 컵도 깔끔하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기 제거. 정말 설거지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기 묻은 그릇과 안 묻은 그릇을 따로 설거지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냥 식기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깜쪽같이 깔끔해집니다. 또 수저를 그냥 통에 꼽지 않고 이렇게 꼽아줄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요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름 아닌 트루스팀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문제로도 불안한 시기이잖아요. 100도씨의 트루스팀으로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데, 트루스팀 같은 경우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하니까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LG 베스트샵에 갔다가 재미있는 실험 영상을 봤습니다. IT 유튜버 딴토홍님이 트루스팀 때문에 계란을 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도 집에 와서 한번 삶아봤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삶아지네요. 그래서 요즘 애기들 엄마 같은 경우 젖병이나 삶아도 되는 애기용품들은 그냥 식기세척기로 소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100도씨의 스팀이기 때문에 제품에 변형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식기세척기에 넣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식기세척기 용량을 보면 대부분 6인용과 12인용인데요. 근데 이렇게 메디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6인용은 6명이 식사 후 나오는 식기류들을 세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6인용은 1인에서 2인이 식사 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12인용 같은 경우에는 3인에서 5인이 식사 시 사용한 식기류들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인용 같은 경우에는 작아서 냄비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그릇을 다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 1인 가구에서는 1, 2인 가구용을 사용을 해도 사실 많은 음식을 해먹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2인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요리를 좀 한다 하시면 3, 5인 가구용을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그릇들이 상당하잖아요. 냄비, 프라이팬은 거의 기본으로 나오고요. 종종 에어프라이어나 뭐 믹싱볼 등등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 나오는 식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고 사용을 하려면 3, 5인 가구용 제품을 추천드려요. 식기세척기 관리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스 중에서 스팀 통살균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요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3초간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거름망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 돌리고 나면 꺼내서 세척을 해주세요. 아무리 1차로 음식물 찌꺼기를 헹궈서 넣어준다고 해도 양념 같은 건 조금씩 묻어 나오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밑에 이렇게 잔소가 아주 조금 남아있는 상태여서 오래 그냥 두고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구독자님들에게 컨텐츠 문의 드렸을 때 만족하는 가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식기세척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제 스타일이 음식을 하면서 설거지를 그때그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한 번에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 한번 설거지를 시작하면 너무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도 아파서 반반 나눠서 설거지 한 적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 설거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말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식기세척기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